대통령 신년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가짜 프레임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신년사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신년사 했다. 이제는 모든 언론이 그리고 상당수의 우리들이 자기 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포정치고 독재정권이 노리는 수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분들과 또 가족과 얘기할 때 이런 자기 검열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셨는지 아마 다 빠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검열에 빠집니다. 이것이 독재자들이 노렸고 독재자들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압력이었습니다. 자, 네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 저항이 무너지면 지속번영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득권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기득권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기득권자입니다. 최은순 장모가 바로 기득권자입니다. 권력을 쥔 자, 검찰, 언론, 법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기득권자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부모도 기득권자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에. 누가 기득권인가? 국민이 기득권입니까? 장애인들이 기득권입니까? 화물노조 연대 노조했던 노조원들이 하루 16시간 일하면서 300만원, 400만원 받았던 사람들이 기득권입니까? 노동조합이 기득권자입니까? 2700만 일하는 우리 국민이 기득권입니까? 기득권자입니까? 그럼 분간하십시오. 왜 기득권자들이 저항에 하면 무너지냐? 지속번영이 어렵다. 자신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신들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네? 무엇을 저항한다는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신년사에 합니까?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한번 쳐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각하. 포털 사이트에도 한번 쳐보세요. 기득권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예?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의 실력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취임해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이 천공의 영부인 역할론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천공이 지난 5월 달인가요? 영부인 역할론을 강조했죠. 영부인은 내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이 많다. 이걸 대통령이 자기 부인이 영부인이라는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어디 가서 인터뷰했냐면요. 대통령 관저에 가서 두 부부를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힌 거 한번 보시고 조선일보 안 보시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보면은 거의 애완견들 데리고 두 부부가 있는 연출한 장면의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선일보 기자들, 뭐 정치부장 뭐 주르륵 달려가고 서너 명이 갔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조만 하겠다고 하더니 저녁에 귀가해 보면 일정이 많아서 고단에 지쳐. 참 부부 금실이 좋습니다. 아 그거야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나라가 평화, 나라의 평화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실질적인 권력은 한간에 떠도는 정치권에 이미 정설화되어 있는 권력 서열은 김건희라는 말을 그것도 신년사에서 신년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준비된 영상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영부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세계의 영부인들. 예, 지금 이제 스승이라고 칭되고 있는 천공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김건희 씨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저녁에 들어오면 지치시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피곤하시면은 그 일정 좀 공개하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공개 공개 영상만 보여주지 말고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영부인이 할 일이 많습니까?
영부인은 뭡니까? 진짜 대통령이, 자기 남편인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도 협력해주고,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있다면 옆에서 해주고, 그래야, 그건 부부 금슬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도 공인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들어오면 고단에 지친대요. 뭐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예? 그거 좀 밝혀보세요. 누굴 만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사회 실력자를 만나는지, 권력의 실력자들을 만나는지, 그거 유튜브들을 만나고 다니시는지 아닌지를 좀 밝히세요. 제 부속실 좀 설치하세요.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이 수구 언론 인터뷰에서 인정했습니다. 고단에 지치해 보인다. 그래요. 부부금술이 좋은 대통령 부부다. 이렇게 인정하면 제가 속이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단에 지쳐 보입니까? 각종 수사에선 다 무혐의 처분 봐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러한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법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전주다. 그리고 8만 주를 전화 통화해서 바로 매도했다.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사까지,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까지도 얘기를 질문을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깊숙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런 정황적 증언들이 터져 나왔는데도 검찰에선 소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데 망신까지 주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망신은 망신이죠. 진짜 한나라의 퍼스트레이디가 말이죠. 망신이죠. 여러분 대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김건희 씨가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나타나왔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돋보이려고 했는데 죄송스럽다 얘기했습니다. 선거 전이죠. 바로. 고개 팍 숙이고. 사실상 허위 경력과 이런 부분들을 이력을 사실상 인정했죠. 이때 약 5개 대학이 20개가 넘는 허위 경력과 경력을 제출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나 이것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이러는데 무슨 망신까지 적으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파주기 한 거죠. 눈치 보기 한 거라고 어느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문재인 전임 정권의 관련자들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벌입니다. 60명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얼굴을 위해서 검찰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는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탈탈 털고 있죠.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라든가 정황을 검찰에서 내놨습니까? 내놓지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검사들 거기다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는 없다. 아직 정확한 제목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한 리온드 포드 펀딩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문화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하고 그 티켓팅도 여러분 그 펀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있잖아.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즈,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